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즈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요, 블러리 플라워 네일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번 저희 봄 신상 원더랜드 컬렉션을 활용해서 봄 아트, 플라워 아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꽃이 조금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기 때문에 블러리 플라워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베이스로는 크리마이트를 도포를 했어요. CP02번 크리마이트 도포하도록 할게요. 자, 경화하도록 할게요. 유니콘 핑크, 그리고 바니케로, 그리고 티아라 옐로우. 자, 그리고 나뭇잎 컬러로는 여기 있는 엘프 그린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빈티지 부케에 있는 세이지 그린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같이 쓰셔도 좋아요. 저는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화이트. 자, 블러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즈탑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EXT 빌더를 사용할 거예요. 맑고 깨끗한 우리 EXT 빌더를 전체적으로 얇게 도포해 주세요. 많은 양을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량으로만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꾹꾹 눌러서 바르고 있죠? 얇게 올려주셔야 돼요. 미니 오벌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해볼게요. 지금 미니 오벌 브러쉬에다가요, 컬러를 떠서 꽃잎은 5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꽁꽁꽁 꽁꽁 꽁꽁꽁 떨어뜨려 주시고요. 약간 꽃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으로다가 구도를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나뭇잎은 꽃 사이사이에, 자, 이렇게 꽁꽁꽁 찍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퍼졌죠? 이렇게 살짝 퍼졌을 때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 수술 부분은 치즈케이크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똑같이 미니 오벌. 이번에는 치즈케이크를 많이 뜨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량만 찍어서 여기 중심 부분에 꽁 찍어주시면 됩니다. 꽁꽁꽁 귀엽게 찍어주시고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할 컬러는 슬림 라이너. 이때 최대한 얇게 그려주시는 게이 아트의 특징입니다. 굵은 라인보다는 얇은 라인이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브러쉬 끝에 소량으로만 묻혀가지고 세워서
이게 지금 제가 브러쉬를 크게 안 눕히고 세워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라인이 굉장히 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세워서 쑥쑥 자, 이렇게 지금 미경화 안 닦고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라인대로 그린 줄. 얘는 얇아야 이쁘더라고요. 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끝. 탑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딕션 탑젤. 너나이프 탑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